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임금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참다운 성공의 비결, 좋은 글.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. 임금님은 말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벼랑간 큰 소리로 군인을 부르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그를 따라라. 만약 포도주를 엎지를 때에는 당장의 목을 내리쳐라 라고 명령했다. 청년이 식은 땀을 흘리며 조심조심 그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자 임금님은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물었다. 청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했다. 임금님은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.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들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? 청년은 네,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. 그랬더니 임금님은 말했다. 그렇다.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.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잔만 바라보느라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살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. 자신의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것 같은 생각에 주변을 기웃거리곤 한다. 그러나 참다운 성공의 비결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. 그러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